인도 세계. 네. 손재님이 PD 마인드가 있으세요. 시장 광고를 많이 찍어보셔서 그런지. 네, 반갑습니다. 로타리아. 잘 먹고 갈게요. 약속했어요. 저희에게 둥지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카페티 를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 로타리안이고요. 우리 로타리안들이 많이 찾아. 저는 로타리 기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0월에는 재단 기부로 행복한 기적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남이섬을 소개하러 가는 날입니다. 남이섬에 들어가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다른 나라로 가는 것처럼 해보자 해서 동나라공화국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나무를 심으신 분들은 남이나라 미국 국민이 되십니다. 멋있는 분들과 할 수 있는 게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로 와인의 로타렉트들을 다 모아서 한번 공간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네.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창의적인 공간이 보여줄 수 있는 장소. 젊은 생각을 가졌으면 80대까지도 다 포함해요. 로타리안이라는 걸 한번 찾아오셔서 한번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제가 한번 둘러보시고 남들에게는 이게 뭐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해도 저에게는 소중하게 이렇게 생각이 되지. 이제 우리는 로타리 온도탑을 바라봐야 할 시점입니다. 길을 열어줄 사람이 필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아주 여기 잘 듣는 고운적인 환자분입니다. 고운적인 환자분이 좋습니다. 1847. 와, 이 엄청난 역사. 아프리카 가는 길에 이렇게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회사 이름을 그러면 Knocking on Africa라고 하자. 캐시미어라는 말만 들어도 굉장히 좀 이렇게 따뜻해. 서울여행 막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그 토마토 맛이 너무 맛있었거든요. 진해요. 역시 파파존스가 맛있는 이유가 있었네요. 공장도 너무 재미있었고 새로운 경험이었고 먹고 꼬다리 버리는 재미있었어요.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 출세해서 명성을 얻는 것, 이런 것이 좋은 인생일까요? 타리아는 명품 인생이 시작되는 로타리안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로타리안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드러내 주시면 우리 로타리가 더욱더 가치 있는 사실 인생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생을 완성되게 맞춰가는 재미가 있는 거죠. 세제를 높이는 이러한 반시장 정책이 결국은 정권 교체까지 이르는.